자, 여러분, 발효 커피 그리고 가향 커피 요새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발효란 뭘까요? 하면 조용해지더라. 자, 그럼 가향은 뭘까요? 이건 쉽죠? 향을 비는. 아, 그렇죠. 쉬운 거니까 다 얘기하네. 자, 그래서 오늘 발효, 가향 된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요즘 맛있게 먹은 커피가 뭐가 있느냐라고 여쭤봤었죠. 근데 한 번밖에 대답을 안 해주셨지만, 그것도 워시들을. 요새 이런 커피 많이 보시죠? 뭐 리치, 레드플럼, 캐모마일, 뭐 이것도 뭐 만다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드셔보신 분? 이 두 가지를 다 드셔보신 분? 하니까 갑자기 내려갔는데. 뭐지? 어쨌든 요새는 이제 이런 뭔가 과일 이름 붙은 커피들이 많죠. 근데 이런 커피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향 커피다 라고 되게 쉽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가향의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향을 가미하다라는 뜻,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원래대로라면 바탕 재료에 없던 향을 더한다 라는 뜻이 좀 더 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가향 음료가 뭐가 있죠? 뭐 바나나 우유도 그럴 거고, 정확히는 바나나 향 우유지만 차에서도 우리가 홍차에서 가장 유명한 가향차가 있죠? 얼그레이. 자, 얼그레이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걸까요? 베르가못과 홍차. 그래서 이 베르가못이라는 과일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베르가못이 원래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에요. 그리고 과육도 별로 없고 그 향 만들기 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향 에센스 오일을 넣거나 아니면은 베르가못 꽃을 따서 안에 섞어 넣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리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물, 소위 말하는 베르가못 꽃을 같이 블렌딩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향을 내주고, 타바론 자주 보시죠, 카페쇼 가시면. 타바론 같은 경우는 오일을 써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가 오일을 쓰는데 이걸 어떤 고급 오일을 쓰느냐, 어떤 신선한 오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기름전내라는 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기본 바탕 재료에 없던 향을 더해서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거 보통 가향이라고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시나몬 게이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나요? 양한테 도장에서 처음에 이제 시나몬 향 나는 커피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시나몬 향이 나는 이유가 가공을 잘해서 무언가 넣어서 아니라 가공을 해서 이 향이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믿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시나몬이 첨가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를 바라는 게 아닌가요? 사실은 LDM한테 농장은 아니에요. 그게 LDM한테 농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충격적으로 느꼈던 시나몬 향과 맛의 커피가 나온 건 맞지만 그게 밝혀진 건 사실 LDM한테는 아니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우리가 시나몬 안 들어가고 순수 무산소 발효의 캐릭터 중에 가장 긍정적이었던 게 시나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산소 커피를 비싼 돈 주고 사고 여기서 시나몬 플레이버를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몇몇 농부들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비밀로 하고 여기에다가 시나몬을 넣어서 팔았던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플레이버링을 용인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죠. 편하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티클이 어디에 공개됐었냐면은 바리스타 허슬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처음 반응은 어땠냐면은 이랬어요. 커피에 계피를 풀었다. 예, 부도덕한 농부가 어딜 감히 우리를 속이려고 통 안에 계피를 풀었다. 이게 첫 반응이었는데 근데 실상은 좀 달라요. 이 아티클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런 소리는 안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첫 번째, 그래 커피 가공 시 일부 농부들이 사람들한테 언급하지 않고 계피를 넣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계피를 넣었어요 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죠. 왜냐면은 계피를 안 넣었는데 계피 맛이 난다? 이런 비싸게 팔아도 돼요. 하지만 계피를 넣어서 계피 맛이 난다? 그러면은 좀 가격이 참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감안하고 먹을 사람들은 먹겠고, 단적으로 이런 가향 커피의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어르신들 예전에 먹었던 헤이즐넛 커피 이런 것들이 가향 커피에 가깝죠. 근데 그거는 로스팅할 때 향을 입힌 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이런 특이한 커피가 나오면 꼭 뭐에 나가죠? 대회에 나가죠. 뭐 WBC, WBRC 이런 데 이런 걸 갖고 나가는 이제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 대회만 봐도 뭐 라미니아라든가 아니면은 엘디아만테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었어요. 이런 커피를 대회에 갖고 나가도 되냐라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대회에 관계된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 이유가 이런 별도의 커피가 아닌 맛을 보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로우 퀄리티 스페셜티 커피의 원 재료의 질을 보기 위해서 이런 뭐랄까 되게 스트릭트한 룰을 짜놓은 건데
여기 이런 가양까지 허용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 라는 의견과, 그리고 야 어차피 이게 가공에 다 포함이 돼서 이 커피를 만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무슨 문제냐 라는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향 논란의 가장 처음 불씨를 지핀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혹시 대회에 나갔던 경험이 있는 분, 내지는 대회에 나갈 예정이신 분이 계신가요? 요 어디 나가셨어요? KMBC 어디 나가셨어요? 아, 스로우다운. 뭐 스로우다운도 일단 대회니까 대신에 공식 뭐 국가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룰북을 읽죠. 룰북을 다 숙지하고 나가는데 룰북에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커피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뭐냐, 커피는 체리로 수확한 시점부터 음료를 추출할 때까지 어떠한 종류의 첨가물, 향료, 색소, 향, 물질, 액상, 파우더 등을 넣을 수 없다. 여기까지 보면은 역시 가향 커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뒤에 커피 생산, 수확, 가공 시 사용된 물질들은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또 허용이 되는 것 같죠? 애매모호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KMBC에 나갈 때 포타필터에다 티를 넣고 추출을 한다, 이런 건 안 돼요. 아니면 포타필터에다 무슨 프로틴 파우더를 넣고 추출을 한다? 안 돼요. 하지만 아까처럼 뭐 우리가 발효를 할 때, 가공을 할 때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거 드셔보셨죠? 엄청 달잖아요. 그거 만드는 방법 아세요 혹시?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에 담궈놓는 거? 아니요. 아예 물을 줄 때 스테비아를 같이 녹여서 줘요. 네. 그런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생산이나 수확의 관계가 되죠. 그런 커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약간 모호한 스탠스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퍼펙트 데일리 그라인드라는 영국 쪽 커피 웹진에 아주 또 유명한 아저씨가 한 마디를 올렸죠. 인퓨즈드 커피, 소위 말하는 가향 커피란 무엇인가 해서 그 정의를 올리고, 가향 커피의 정의를 이렇게 잡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커피에 시나몬을 넣어서 시나몬 맛이 났다, 그럼 그건 인퓨즈 커피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혹시 여기서 집에서 자취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요리를 하거나, 아, 다 여기만 손 드시는 분? 다들 요리 안 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요리를 만들 때 뭐 A라는 재료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A의 맛이 다 나지는 않죠, 요리에서. 하물며 우리가 맘대로 넣는 요리도 그럴지인데 커피에서 그게 될까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커피에다 오렌지 주스를 부어서 발효를 시킨다고 오렌지 맛이 강하게 날까요? 오히려 주스가 썩어버릴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산도나 이런 당 관리가 안 되면. 하지만 이제 사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커피에 첨가한 물질의 향미가 진짜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얘는 인퓨즈 커피로 따로 장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공개되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라는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고려해봐야 될 거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발언은 약간 오프 더 레코드예요. 자, 그래서 이 인퓨즈 커피, 소위 말하는 이제 가향 커피와 실제 발효를 한 커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인퓨즈 커피는 아까 사샤의 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공 과정 중에 향을 내는 첨가물을 넣어서 향을 입힌 커피, 그리고 펄먼티드, 발효된 커피는 환경 제어나 특정 미생물, 예를 들어 뭐 제가 수입했던 넥타 시리즈 이런 것들은 맥주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컨트롤된 발효 과정을 통해 맛을 안에서부터 끌어낸 커피들, 입힌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제가 피치 넥타, 트로피컬 넥타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거거든요. 저런 커피가 만들어질 때 애초에 나는 와 피치 맛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저 파라이소 92에서 제가 처음 샘플 리스트를 받았을 때 거기 써 있었던 상품명이 뭐였냐면, 자, 피치 넥타 같은 경우 카투라 더블 어네로빅 펄먼테이션 위드 비어 이스트 앤 서멀 쇼크 워시였어요. 이게 상품명이었어요. 그래서 농장주한테 바로 연락해서 너 지금 장난하냐고, 나보고 지금 이 이름으로 팔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컵도 따서 그거를 빗대서 바꾼 거예요. 전후 관계가 다른 거예요. 피치 맛을 내려고 해서 피치 넥타가 된 게 아니라 발효를 해놓고 보니까 얘가 피치 맛이네 해서 피치 넥타로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 파라이소 9위의 농장주인 윌튼 베니테즈가 우리가 익히 엘파라이소 뭐 리치 이런 걸로 알고 있는 엘파라이소 농장의 공동 창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프로세스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소위 말하는 킹리적 가심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세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피 가공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자, 워시드가 뭘까요? 워시드를 보통 어떻게 할까요? 너무 더 그냥 물에 넣는다고만 하시는데 워시드는 사실 굉장히 한 3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뉘죠. 뭐 wet fermentation이냐, wet dry fermentation이냐, dry fermentation이냐, dry wet fermentation이냐 나뉘는데, 이 워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물에 담가서 아니면은 물로 씻어내서 점액질이나 이런 걸 깨끗이 다 씻어낸, 발효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 가장 깔끔한 프로세스죠. 그럼 내추럴은 뭘까요? 거의 지금 네 글자 안으로 설명이 다 끝나셨는데. 자, 뭐를 어떻게 말릴까요? 내추럴. 체리를. 체리를. 그냥
말려서. 그대로 말리죠. 뭐 햇볕에 말리든 아니면 어떤 데 건조기를 쓰든. 자, 그럼 허니는 뭘까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까서 말리는 거죠. 그렇죠. 조금 까서 말리는 거죠. 뭐 크게 틀리잖아요. 근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커피 서적들을 가끔 보면은 뭐 화이트 허니, 옐로우 허니, 레드 허니, 블랙 허니 이런 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허니가 꿀이잖아요. 이게 스페인어로는 미엘이에요. 미엘. 근데 재밌는 게 콜롬비아나 이런 산지를 가서 걔네가 프로세소 된 미엘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허니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다? 얘네도 이걸 마케팅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죠. 근데 여기서 얼마 전부터 이런 게 생겨요. 무산소 발효라고 하는 약간 근본 없는 이름의 발효가 생겨요. 사실은 무산소가 아니라 현기성이죠. 아까 좀 전에 궁금한 게 네. 어시드네 그러면 발효가 많이 없는 거라서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발효가 굉장히 적게 일어나죠. 왜냐면은 발효가 일어나는 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생물이 영양분을 잡아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다? 하수구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를 하고 싶어도 얘가 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맛이 조금 밋밋해지니까 일부러 뭐 예를 들어 내추럴 방식으로 조금 몇 시간 놔두고 워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허니 방식으로 까놓고 몇 시간 놔뒀다가 워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맛을 좀 입히는 작업들을 처음에 하기는 해요. 제가 지난번에 봤던 어떤 거는 이제 농장 가서 딱 보는데 아저씨가 저쪽에다가 뭐 파츠먼트를 깐 거를 쌓아놓고 물을 이렇게 뿌려요. 주머니에 손 넣고. 아저씨 뭐 하세요? 하니까 뭐 워시더라고 지금. What? What?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까 워시드는 3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워시드, 풀리 워시드라고 해서 다 믿지 마셔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로스팅 할 때나 뭐 이런 드립을 할 때나 에스프레소 낼 때나 낭패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발효됨에 따라서. 자, 우리가 무산소 발효라고 많이 하죠. 자, 무산소의 반대말이 뭐죠? 유산소. 맞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도 유산소가 있고 무산소가 있죠.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네어로빅 펄먼테이션 보통 어떻게 할까요? 통에 담아서 닫아놓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닫아놓죠. 근데 이렇게 통에 넣는 거는 뭐 양반이고 사실 산지 가면은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대충 쪼매가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 비닐이 조금 좋은 비닐이죠. 좀 질기고 잘 안 터지는 약간 김장비닐 같은 거 거기다 해놓는데 이 어네로빅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먹었던 어네로빅 커피들에서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왜 하는지 이런 커피들이 어땠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다 싶으면 하시면 돼요. 다들 눈 피하시더라고요. 20분 지나면 난 기존에 워시드나 뉴트럴에서 느껴졌던 그냥 커피들의 맛 외에 뭔가 새로운 상품성이라거나 혹은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맛들이 발현이 되는 부분이 발효돼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치 혹은 판매적인 부분들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돈 더 받으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극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오히려 통제가 잘 되는 무산소 발효 먹어보면 그냥 워시드에 가깝고 아니면 잘된 뉴트럴에 가까워졌고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무산소 발효 먹어보면 발효치가 극심해지는 현상을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발효 공법이 발견되고 실행했던 이유는 발효 공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날마다 습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를 텐데 이걸 똑같이 그냥 워시드 내추럴처럼 그냥 바깥에 내놓고 말리거나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되는 가능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콜롬비아가 이런 무산소 발효라든가 되게 특이한 프로세스로 가장 유명하죠. 심지어 파나마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불과 한 7년 전만 해도 콜롬비아는 내추럴이 없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기후가 안 맞아서. 거기는 엄청 습해요. 특히 커피 산지 쪽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미식이유라고 되게 뭐랄까 좀 낭만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산 올라가면 비 오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게 계속 그냥 이어지니까 커피를 내놓고 말린다? 아예 상상할 수가 없죠. 곰팡이 펴버려요. 그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내추럴이 없었던 거예요. 허니도 없었던 거고. 근데 이런 공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환경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어네로빅을 단순히 뭐 내추럴만 하냐 허니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워시드도 다 해요. 심지어 어떤 농장에서는 아예 어네어로빅으로 한 72시간 정도 발효한 다음에 다 까서 워시드를 해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랑하라 에스페란자예요. 실제 제가 재작년이구나 이제 벌써 벌써 재작년 그때 2020년 2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갔다 왔는데 그랑하라 에스페란자 거기 사진이 거기 갔을 때
얘네가 그때는 MI에서 팔는 그 레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는 풀리 워시드라는 프로세싱 용어로 팔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갔을 때 뭔가 얘네가 워시드를 할 때 이렇게 무산소 발열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워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황당해가지고 야 너 이걸 풀리 워시드라고 붙이면 어떡하냐고. 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풀리 워시드가 아니지 않냐고 이거. 그리고 너네가 공수가 더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뭔가 그런 이름 붙여야 되지 않냐 하니까 어 그거 좋다 하더니 하이브리드 워시드를 써버린 거예요 이 자식들이. 뭐 장난해 지금? 아니 그렇게 이름을 썼으면 뭐 콩이라도 주든가 고맙다고. 아 진짜 옥션 샘플 다 돈 주고 팔아놓고 진짜 뭐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워시드를 다 믿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네로빅 퍼먼테이션이란 거는 이 발효 공정을 컨트롤하기 위해가 1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약간 콜레테럴 데미지로 어? 뭔가 이상한 향이 나네? 뭔가 우리가 못 먹어봤던 맛이 나네? 이런 새로운 향미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2번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인퓨즈 그리고 폴먼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공정 컨트롤, 환경 제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커피들이죠. 뭐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올해 먹었던 리치랑 작년 먹었던 리치랑 재작년 먹었던 리치가 다르죠. 왜 다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담당자가 퇴사했어요. 작년에 퇴사했어요. 그 담당자가 윌튼이에요. 네, 그러고서 자기 거 차렸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봐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100% 똑같진 않겠죠. 제가 100번 붙어서 볼 때보다. 자 그래서 이런 펄머테이션들은 기본적으로 어네어로빅을 깔고 가면서 발효 환경을 통제하고 내 의도에 맞는 프로세스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발효 커피 같은 거 보시면 가끔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락틱 발효, 초산 발효, 뭐 아세틱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 커피가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산의 단계를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무산소 발효 커피를 먹어봤던 거를 머릿속에 다 이제 쫙 열어놓고 상상해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발효가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무슨 발효가 되느냐? 알코올 발효가 돼요. 알코올릭 발효. 알코올릭 발효되면 무슨 맛이 날까요? 당연히 술 맛이 나겠죠. 알코올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락틱 발효로 전환이 돼요. 스테이지가. 그러니까 다크소울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락틱 발효가 되면은 여기서는 무슨 맛이 나냐? 이 만테킬로소 이거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버터. 그래서 우리가 락틱 발효됐다 하는 커피를 먹어보면 약간 버터라든가 그런 약간 데어리의 뉘앙스, 유제품의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죠. 이게 좀 더 가면은 뭐가 되냐? 초산 발효가 돼요. 아세틱. 그럼 얘는 뭐냐? 이건 대충 짐작해가죠. 프루타 마두라니까 잘 익은 과일. 근데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맛없게 먹었던 무산소 발효 커피를 머릿속에 쫙 떠올려보세요. 프로피오니까. 요거로 갔을 때는 뭐냐? 식초 맛. 막 떠오르죠 지금 몇 개가 머릿속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뷰티리 뷰티리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프루타 소브레 마두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너무 완전하게 익어버려서 거의 썩을 정도로 익은 과일. 과일 향 나는데 썩은 데 나는 거 있죠.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면은 깨소, 치즈 그리고 만테킬라 란치아 같은 경우는 썩은 버터. 이런 식으로 발효는 연속되어 있다. 실제 커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인퓨즈예요. 어떤 식으로 인퓨즈를 했냐? 주석산, 소위 말하는 약간 와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산이랑 그리고 귤 껍질을 통 안에 같이 넣어서 발효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나 향이 안 들어갔을까봐 말릴 때에도 귤 껍질을 같이 넣고 건조를 시켰죠. 내추럴 상태로. 그래서 어쨌든 이 커피에 배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인퓨즈를 하게 되면은 둘 중 하나를 넣어요. 당이나 산을 넣어요. 왜 그러냐? 당연히 귤향은 이 커피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향이 아니고 내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향이 아니다 보니까 이 향이 입혀지면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과 맛을 연결시키는 브릿지로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당을 넣게 되면 여기서는 발효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무산소 발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통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경통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 열어놓고 아니면 당을 첨가해서 발효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발효를 멈추고 싶은 지점이 여기처럼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싶어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이 잘 익은 과일에서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발효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만약에 온도가 높다. 그럼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때는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100km로 가는 거예요. 차로 이제 달려서. 여기서 어느 정도 환경통제를 해놓고 브릭스나 pH같이 산과 단의 통제를 하면서 가게 되면은 약간 스쿨존처럼 30km를 쭉 가게 되는 거니까 브레이크를 밟기가 훨씬 쉽겠죠. 정확한 지점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뭐 카보닉 마스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강제적으로 이 속도를 늦추게 하고 더 오래 발효를 시키고 아니면 나이트로젠 플러시라는 방법을 써서 질소를 넣어서 아예 이거를 싹 씻어내기도 하고 산소를 더 극단적으로 느려지겠죠. 그러면 CO2는 그래도 O2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냥 N2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효를 늦추는 거예요. 그럼 발효를 늦추게 되면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디벨롭되는 그런 향미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천천히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커피 중에 하나가 이 트로피컬 넥타인데, 이 트로피컬 넥타라는 커피는 오렌지 버본, 그러니까 핑크 버본과 오렌지 버본, 뭐 똑같이 버본 계열이죠. 이걸 가지고 간단해요. 라거 맥주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켰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효가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미생물이 영양분, 뭐 예를 들어 과육에 들어있는 영양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허니 같은 걸 했을 때 껍질에 묻어있는 영양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먹고 에너지와 유기물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화될 때는 에탄올, 소위 말하는 알코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락틱에시드, 젖산, 뷰티르산, 뭐 기타 등등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이 발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발효, 그리고 인공적 발효가 있죠. 자연적 발효는 우리가 아까 봤던 워시드, 내추럴 이런 밖에 내놓고 하는 애들, 내놓은 자식들이고, 인공적 발효는 인간이 조건을 딱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포도주스를 자연 발효와 인공 발효 두 가지로 한다고 했을 때 포도즙을 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쉬겠죠. 근데 이거를 컨트롤을 잘 해서 뭔가 좀 산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걸 잘 맞춰놓으면 왕이 될 거예요. 이 차이예요. 상품성을 어떤 게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를 다 모아놨는데, 자, 워시드 내추럴 허니, 얘는 자연 발효일까요 인공 발효일까요? 자, 자연 발효다, 인공 발효다. 자, 이거는 자연 발효에 가깝습니다. 물론 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의 워시드 내추럴 허니를 생각했을 때는 바깥에 내놓잖아요. 자연 발효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이 통제가 안 되니까 콜롬비아에서는 내추럴을 못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네레빅 퍼먼테이션,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서도 물론 우리가 소품이나 이런 장면들을 의도할 수 있지만, 바깥에 갑자기 뭐 김씨 아저씨가 지나간다,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 장면에 들어갈 모든 요소를 다 그리죠. 완벽하게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심지어 더 하겠죠. 인퓨즈 커피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띠용. 이거는 혹시 다들 고기 좋아하세요? 다들 비건이신가? 참고로 저는 비건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고기가 드라이 에이징이 되면은 외부에 있는 향을 좀 더 얘가 기공이 열리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발효가 되면은 이게 열리면서 향을 받아들여줘요. 그렇게 했을 때 발효를 적당히 해야겠죠? 아니면 그 멈출 때를 정확히 알든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잘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싱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농가에서도 한 번에 성공하지 않고 그만큼 많이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펄먼테이션 커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보통. 여기는 이제 그랑라 에스페란자에서 이 파란 통 우리가 많이 보던 거 가지고 발효하는 거고, 이쪽은 파라이소 92예요. 실제 맥주 양조기예요. 이거 제가 아는 그 맥주 양조하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야, 여기 뭐 브루어리냐고. 자, 근데 우리가 맥주나 와인이나 이런 예를 들어 술을 만든다고 쳤을 때, 발효식품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위생이에요. 왜냐면 이 재료의 컨디션을 똑같이 0점을 맞춰놔야 이게 상품으로서 재생산, 리프로덕트를 할 때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라이소 9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존살균이나 아예 UV살균을 거쳐요. 자, 여러분이 피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커들 손이 깨끗할까요? 하루 종일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염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대로 다 씻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손에 균이 되는 것도 다 묻어있겠죠. 아니면 이걸 담아놓는 통에 뭔가 다른 미생물들이 있거나. 근데 그런 미생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무산소 발효를 한다, 저런 이제 컨트롤된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상 외의 결과가 튀어버려요. 당연하겠죠. 변수 통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환경을 제로로 맞춰놓기 위해서 이런 위생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하는 데 딱 두 군데 봤어요. 이 파라이소 92 농장이란, 물론 이 사람이 전에 컨설팅했던 파라이소 농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톨리마에 있는 라 네그리타라는 농장. 그 농장은 농장주가 전직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심지어 커피를 말리는 드라잉 베드까지도 매번 소독을 해요. 아예 병원에서 쓰는 그 소독제 제재를 가지고 그런 정도로 위생에 신경 쓰는 곳이에요. 그거는 지금 노갈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커피는 한번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은 다른 데랑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위리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 전공이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전자기학 이쪽이어가지고 복수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설비라던가 이런 위생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에 이 농장을 차릴 때에도 이제 커피 쪽에는 이런 발효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와인이나 맥주 발효를 할 때 그 데이터를 많이 참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실제 발효조예요. 커피 발효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커피가 요새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근데 이 커피가 생두 그대로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와인이나 맥주 이런 기호식품들과 그리고 커피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최종 프로덕트가 이쪽 공장에서 완성이 돼요. 생산지에서 완성이 되고. 근데 커피는 우리 손에서 완성이 돼요. 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고기에 빗대서 드라이에이징한 고기가 뭐 기공이 넓어져서 향을 흡수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면은 얘가 물러요. 콩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물러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로스터가 일반 밀도 단단한 커피 볶듯이 센불로 돌려버리면 그 향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볶은 커피일까요? 그래서 이제 무산소 커피 드실 때 유난히 약간 뭐 타거나 아니면은 좀 볶기 힘들다 로스터 분들은, 아니면 바리스타 분들은, 아니면 이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추출할 때 뭔가 좀 양상이 다른데? 먹어보니까 뭐 이렇게 쌉싸래? 이게 느꼈던 부분이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그 디벨롭이나 이런 걸 맞춰놓지 않으면은 이 커피의 컨디션을 파악을 하고 이 수분과 발효 정도를 보고서 얼마나 얘가 심하게 약간 좀 시체말로 조져진 커피인가 그거를 보고서 얘를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포인트가 좁은 커피들이에요. 그러니까 로스팅도 그렇고 드립도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딱 한 점에서 덜 가면은 풋내나고 더 가면은 탄내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어색하게 이런 과일향들이 껴있다? 최악이죠. 그래서 로스터의 역량이나 바리스타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시험되는 커피들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회 커피를 좀 더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일단 컨클루전으로. 자, 그래서 가향 커피가 나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만다린 같은 커피 귤껍질을 넣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숨기고 했다? 근데 미친 듯한 그런 만다린 향이 난다? 그거는 사기죠. 왜냐면 사람들이 뭐 아까 시나몬 게이트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시나몬을 안 넣었는데 시나몬 향이 나? 아, 나 그럼 저거 사야지 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그런 시나몬 향이 났던 커피들을 막 샀던 건데 알고 보니까 시나몬 넣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저만큼 내가 돈을 줄 필요 없었지 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향 커피는 나쁘지 않은데 솔직해질 필요는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발효로 만든 건 커피 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니에요. 일단 발효가 됐다는 거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서 끌어낸 거기 때문에 이 커피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언론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그런 얘기하죠. 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비치듯이 다른 사이드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크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예제는 네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가지 순서는 여러분들이 모르게 랜덤으로 섞어놨고, 그리고 어떤 커피가 가향이고 어떤 커피가 발효인지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들 일어나시고. 오늘 나 기억에 제일 남았던 부분이 그 아까 단계별로 이제 발효를 시켜가면서 세 번째 단계까지는 뭐 잘 익은 과일의 향이나 그런 게 나고 그 뒤부터는 좀 안 좋은 맛이 난다. 이제 대부분 근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쪽이 좀 되게 흥미롭게 듣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커피 시장은 발효라는 주제가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민감한 주제였는데 그런 과연과 발효에 관해서 굉장히 세심하고 현장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산지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커피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프리즘 커피옥스의 조영준이고요. 지금 커피 회사들과 협업하는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 그리고 프리즘 콜라보라는 이름으로 생두 수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하고도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재밌는 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워크샵 등을 했을 때 뭐 순수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그래 네가 얼마나 아나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젊다고 하니까 되게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다들 좀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공감도 좀 많이 해주시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막혔던 외부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클래스 같은 걸 요새 조금씩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이 되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부산이나 광주, 대구, 강릉, 대전 이런 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좀 다양한 커피를 맛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스토리를 좀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좀 풀어나갈 이야기가 많은 이제 그런 커피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더 재밌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